저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선생님께 수유를 먹이시면서 더 클 게 없어요. 마음을 키워라 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이제 혹시 나중에 퇴직하셔도 마음은 항상 여기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거북공 수유랑 같이. 자, 손 잡으세요. 자, 우리 살짝 잡으세요. 자, 잡고 나서 자, 지금 10초간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 둘, 째려보지 말고. 네. 네. 가서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 그만. 이거 왜 했냐면요, 아이 컨택을 10초간 못하면 마음이 어려운 상태세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여기를 자꾸 피해서 이쪽이 물이 안 좋아요 오늘. 농담이고요. 만약에 이거 왜냐면 우리 아까 이 손 잡은 거 있죠? 이걸 아이들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마이지 이렇게 나와요. 너 또 내는 막 이러고 잡아요, 진짜. 그러면, 야, 너 왜 손 이렇게 잡았냐? 이렇게 잡아라. 선생님,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이러지 말고, 야, 넌 창의력이 뛰어나네, 나. 만약에 작은 게임을 하는데 어떤 애가 막 이상하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야단치지 말고, 우리가 가끔은요, 자꾸 내 교과서에다 애들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야, 넌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같은 애가 나중에 큰, 유명한 박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서 요거 손게임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한거 뭐죠? 아이컨택. 문제가 있어요. 좀 두드려야 돼요. 아이컨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내 눈을 피하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애예요. 그 아이는 다른 거 해주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슬픈 얘기인데, 우리 애가 지금 20살 아들이 있어요. 근데 걔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TV 다섯 개 넘어가다 세 개에서 네 개의 TV 한꺼번에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막 몰면 더 심해져요, 아시죠? 틱은 막 뭐 쏘면 더 심해져요. 얘가 혈액형이 B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심신이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 때마다 선생님마다 딱 얘기 하나 있어요. 12개짜리 주스 사들고 가서. 그거밖에 사도 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얘한테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애가 만약에 영어 하나 맞았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연스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이파드를 간신히 띄웠어요. 근데 걔가 대학을 갔어요. 이때 박수 쳐줘야죠. 왜냐면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 엄마나 공부에 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었어. 난 네가 그저 건강하게 커지길 바랬어. 이제 고3 되면 공부하는 거 직업반 가면 나누잖아요. 근데 얘가 직업반에서 그 간호 종사 하고 나면 좀 이래서 등록금을 그쪽으로 이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갔냐면 얘 수시로 갔나요? 돈도 안 내었어. 얘 수시로 여주대학교 국방의학과에 간호 종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까고 박수 한번 보세요. 멋있는 거예요. 왜 ABCD도 모르던 애가 의학용을 다 외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아이들이요, 얘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걔가 뭘 잘하는지를 제가 레크레이션 아이들한테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ADHD 애들이에요.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몰라가지고 걔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레크레이션 안 한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터득한 게 뭐냐면 걔를 제가 경찰관으로 썼어요. 5학년짜리였어요. 그리고 걔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을. 그럼 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야. 제가 그런 거에서 한쪽이 울면 그 레크레이션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걔를 나오라고 했어요. 너 지금부터 여기서 경찰관이야. 말 안 듣는 애들 이름 적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거 시켜놓으니까는 지가 큰 문제 있는 애인데 이름 적고 있어. 그래서 저는 편하게 2시간 동안 레크레이션 했어요. 근데 ADHD가는 10분씩 잡아줘야 돼요. 벌써 딱 집어 던지고 뭐야 왜 이런 문제라고. 그래서 아마 저보다는 선생님들이 훨씬 원장님이 전문이시지만,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긍정력, 인정력, 그 자체는 인정이죠. 그 존재 자체를. 사실은 이거 우리 선생님들도 중요한 교육이지만 제가 학부모 교육하면 이걸 얘기를 해요. 제가 엄마도 새끼를 공부하고 싶어서 하지 마라. 사랑을 주라고. 아이 자식 농사는 연습이 없다고.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요. 엄마, 누구누구누구 엄마는 다 보래요. 왜? 걔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 서울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요 드러머 된대요. 그 대학교 왜 갔대? 엄마 소원이에요.
미친 짓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럼 그러니까 근데 교육이라는 그리고 저 학부모들 때 이 얘기를 해요.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맡기세요. 왜 학부모들이 가고 이렇게 반대해요? 막 그러니 왜 이렇게 혼나라 판단을 하냐고. 선생님들을 맡기고 선생님들을 믿으시라고. 그걸 믿지 못하면 알았으면 내가 키우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줘요. 근데 엄마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아, 농담이 거야. 아, 왜 농담이 거야. 그래서 아이 컨택 때문에 했는데요. 자, 마셔보세요. 자, 마셔보시고, 손을 이렇게 대세요. 아이 컨택 하면서 시간이 몇 분이 흘러가면 돼요. 자, 손을 대고 가리세요. 손. 얼굴 안 보이게. 좀 가까이 가요. 얼굴이 다. 얼굴이 커서 멀면 안 가려져요. 자, 손 가까이 대 상태에서 자, 손을 벌리면서 까. 아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